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이라는 한국인들에게 기본적인 영문법을 쉽게 강의해주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채널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기초 영문법의 네 번째 그런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가 지금 동사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제일 첫째 강의에서는 동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동사, 일반 동사로 어떻게 나누는가, 각각의 그런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하고 비동사가 어떤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그런 문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시제라는 걸 하겠습니다. 시제는 시간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제일 일반적인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럼 영어에서는 그런 동사에서 시제를 어떻게 나누어서 그 동사를 의사 전달하고 의사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시제를 영어로는 tense라고 그러고요. 한문으로는 시제 이렇게 쓰죠. 이건 시간하는 시자고요. 이건 제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눈다. 두부를 칼로 이렇게 쓸듯이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은 그냥 보통 쭉거니 직선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살아가는 게 계속 시간이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 벌써 과거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할 것은 미래가 되고요. 그런데 과거 미래는 어디밖에 없냐면 내 머릿속에 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할 때는 과거나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뭐 어렵게 철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냥 현재, 과거,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원래 이 시간은 뭐 찰나, 눈 깜짝을 사이도 현재고, 그 다음에 이 시간, 지금 한 시간 범위에 있는 이 시간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그 다음에 이달도 현재고, 금년도 현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작년은 과거고, 내년은 미래고 그러죠.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따라서 그 동사가 다르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선 현재 어떤 동작을 하는가, 또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제 비동사 같은 건 상태죠.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진리를, 예를 들어서 해는 동쪽에서 뜬다 랄지 하는 건 진리죠. 1 플러스 1은 2다 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거나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시제. 예를 들어서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친다 그러죠. I play the piano. 그건 두 동사죠. 일반 동사입니다. play는. 그 다음에 I am 11 years old. I am. 은 비동사죠. 비동사는 이다, 뭐뭐에 있다 하는 거죠. I am 11 years old. 나는 11살이다. 지금 나는 현재 11살이다. 이렇게 I am 11 years old. 이렇게 현재의 그 상태를 나타내거나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이런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현재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과거에 일어나는 것은 그런 현재 시제하고 약간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가 규칙적으로 변할 때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할 때가 있어서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는 과거에 일어난 행동,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올 때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she washed her face. 그녀는 그의 얼굴을 세수를 했다고 말했죠. washed her face. 세수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세수를 했다, 하였다, 과거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Kate was 12 years old last year. Kate는 작년에, last year, 21살이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는 하였다 또는 이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타나는데, 영어로는 그 동사를 갖다가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현재 같으면 she was죠. she was she. 그 다음에 현재 같으면 Kate is인데, 이거 과거이기 때문에 washed 또는 was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미래는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하죠. They will enjoy rock music. 그들은 rock music을 좋아할 것이다. rock 음악을, rock roll이죠. rock 음악을 좋아할 것이다. 또는 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나는 내년에는 12살이 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상태죠. 미래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행동이고요. 이럴 때는, 그런 미래의 시제를 쓰는데, 미래를 시제했을 때는 여기는 enjoy 같은 것은 그냥 위를 더 보탰죠? 위를 보태서 they enjoy rock music. they enjoy rock music인데, 미래에 할 것이라면 거기다 위를 넣어서 you'll enjoy the musi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ll be 20 years old. I be 20 years old. I be 비동사의 I는 뭡니까? I am이죠. I am 12 years old인데 next year가 들어가서 I will be 12 years next year. 그러니까 미래 시제에는 will을 집어넣는다. 그렇죠? 미래 시제는 will을 집어넣고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로 동사 변화를 해서 쓰고, 현재는, 현재형을 쓴다. 그러니까 동사가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미래형은 없습니다. 미래는 위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과거형은, 자, 동사는 크게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가 있습니다. 규칙 동사는 현재형을 가지고 조금 어미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이 규칙 동사고,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는 그런 이런 규칙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과거형을 만드는 거, 이걸 갖다 불규칙 동사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 불규칙 동사 할 거고요. 우선 규칙 동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 변화. 그럼 동사를 과거로 만들 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다, 하였다, 엿을 집어넣죠? 하다에다 엿다, 엿에 해당하는 것이 ed입니다. ed. 예를 들어서 wash, 씻다, 세수하다. 이걸 갖다 세수했다, 씻었다는 washed, ed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help는 도와주죠. help 하면 사람 살려 하는 걸 help라고 그러죠. help, 도와주다. 그러면 help, 도와주었다는 helped, ed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visit는 방문하다죠. 방문하다. 방문했다, visited, helped, washed, visited. 이렇게 끝에다 ed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동사의 규칙 변화. 가장 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ed를 붙이려고 그랬더니 이미 e가 끝에 있어서 e에다 또 ed를 붙이기가 나쁘죠. loved를 갖다가 loved, 또 love, ed 이렇게 하기가 나쁘니까 이미 끝에 e가 있으면은 ed 중에서 e는 생략하고 d만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love, 사랑하다, loved, 사랑했다. 그다음에 live는 산다고 말이죠. 산다, 생활한다, 산다, lived.
lived, 살았다. lie, lie는 들어 눕다는 얘기죠. 눕다. lied, lied.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 끝나는 것은 이를 하나 그냥 빼고 그냥 D만 붙인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음하고 Y로 끝나는 거. Hurry, R-Y로 끝났죠? Hurry. 이건 hurried 하면 또 Y에다 ED를 붙일 때는 I, Y를 I로 바꿔서 ED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Hurried 이렇게. Dry, dry. 건조시키다, 말리다 그 말이죠. Dry cleaning 한다고 그러죠. 또 dry, 말리다. Dried, dried. 그 다음에 carry, 운반하다. carried. 이것은 끝에 자음 y로 끝나는 건 그걸 뭘로 바꿔서? y를 i로 바꿔서 ed를 붙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 y로 끝나는 건 그냥 원형에다 ed.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나 다 똑같은 거죠. 다만 자음 y로 끝날 때는 아이디를 바꾼다는 것 때문에 모음 아이를 끝날 때는 그냥 똑같이 한다고 해서 여기다 써는 것이지, 이건 여기에 처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모음에다가 그냥 play에다 played, enjoy에다 enjoy, play는 연주하다가 말이 연주한다, 놀다, 연주한다, 놀다라는 뜻도 있고 연주한다라는 뜻도 있고, enjoy, 즐기다, enjoyed. 이것은 대부분의 동사,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 자음 y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 얘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것뿐이죠. 그 다음에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끌라는 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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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top, d. 이게 나쁘죠? 그래서 이것은 stopped, stopped 해서 그 제일 끝에 있는 단자음을 하나 더 보태갖고 stopped 들어 hug 껴안다죠? hug 이것도 hugged, hugged 이렇게 stopped, stopped, hugged 그러니까 끝에 있는 자음을 하나를 더 써가지고 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 원형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ed를 붙이면 된다. 그런데 끝에 e가 있으면은 ed 붙이지 말고 d만 붙여라. 그러고 이건 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건데, 끝에 자음하고 y로 끝나면은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여라.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일 때는 뭘? 끝에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라. stopped. stopped를 한번 외우면 됩니다. played를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할까요? dried를 할까요? dried, loved, washed.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를 외우고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helped는 help에 ed를 붙인 거구나. lived는, live가 여기까지니까 그냥 d만 붙였구나. 이건 dried, i로 바꿨구나. 이건 뭐 똑같이 ed 붙인 거고요. 이건 하나 더 붙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사의 과거형이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ED나 D를 붙이면 됐었죠. 그런데 이건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세 개를 나중에 읽을 때는 같이 읽을 건데요. 지금은 뭐 과거분사는 무엇인가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하고 과거,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AA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cut, 자르다 있죠? 자르다. hit, 치다, 방망이로 치다, 때리다 같은 거. put, 무엇을 놓다, 놓다. let, 뭘 하게 하다. let me go, 나 가게 놔둬라. 그 말이죠. let it be라는 노래도 있죠. let it be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ad, 책을 읽다. 그 말이죠. 그런데 read는 과거어, 과거분사가 read라고 읽습니다. read, read, read. 이렇게 해요.
나머지 건 똑같습니다. 발음이 hit, cut, put, let 어때요? 느낌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딱딱 떨어져서 얘들은 hit, cut, put, let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 가와가 I cut the paper. 나는 종이를 자른다. 어? I hit the ball. 나는 볼을 친다. 하면은 I hit the ball yesterday. I hit the ball today. 오늘 쳐도 hit이고 어제 쳐도 hit이고 cut은 어제 잘라도 cut이고 오늘 잘라도 cut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이 I read the book. 나는 I read the book. 책을 읽으면 현재는 read고요. I read the book. 똑같이 쓰고 read라고 있고 읽기를 read라고 있습니다.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aba는 과거 분사하고 현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come came come come하고 제일 뒤가 또 come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과거 분사는 나중에 하니까 우선 come came만 하십시오. come 온다 came 왔다 I come She comes. 그 다음에 You came yesterday. 너는 어제 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become은 무엇이 되다고 말이죠? Become a president. 대통령이 되다. Biden이 대통령이 되었죠? Biden became president of United States.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 다음에 run, 달린다 그 말이죠. 달린다, 달렸다는 ran이 됩니다. ran, 달렸다는 r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b라고 해서 과거분사가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eep, kept, sleep, slept, leave, left, sell, sold, spend. 너무나 많죠? 몇 개만 예를 들어서 keep. 보존하다 그 말이죠. 보존하다, keep, 간직하다, 보존하다. 그러면 keep kept, sleep 자다. I sleep here. 난 여기서 잔다. I slept yesterday. I slept in the bed yesterday. 침대에서 어제 잤다. slept 이렇게요. Leave는 떠나다, 떠나다. Left, 떠났다, 떠났다. She left here yesterday. 그는 여기를 어제 떠났다. 그 다음에 sell은 팔다, 물건을 팔다. Sell, sold, 팔렸다, sold, 팔렸다. Spend는 이제 돈을 쓰다, 지출하다 그 말이죠. Spent, 썼다, 지출했다, 과거. 이와 같이 A, B, B 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keep, kept, sleep, slept, leave, left, sell, sold, spend. 이건 불규칙한 것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불규칙 동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일정 규칙을 만들기 전에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때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니까 새로 나오는 것들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규칙을 만들자고 해서 아까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ed를 붙인다거나 d를 붙인다거나 ied를 붙인다거나 단자음을 하나 붙여주는 이런 어떤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과거형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습관이 무섭습니다. 이미 습관이 되면은 그냥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cut. 이제 이건 뭐 예를 들어 t가 단 자음이니까 cut. cutted 이렇게 하면 좋겠죠? hit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hit 이렇게 이미 습관이 돼서 이런 불규칙적인 것이 습관이 돼서 하나의 불규칙적인 규칙이 만들어진 그런 걸볼 수가 있죠. 자, 좀몇 개만 따라해 볼까요? AAA cut, put.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read, red. 됐죠?
이 단어 공부도 같이 어우러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me came, become became은 쉽죠? come came 같으니까. 그 다음에 run ran, 그 다음에 keep kept. 여기는 뭐가 쉽습니까? 우선 sleep이 제일 쉽겠네요. sleep slept, leave 떠나다 left, sell 팔다 sold, spend 소비하다 spent. 그 다음에 grow, 이건 A, B, C 세 개가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끝에 있는 go, went, gone입니다. go 가다, went 갔다, gone 가버렸다, 가버렸다. 그 다음에 do도 마찬가지입니다. do, did, done, 해버렸다, 했다, 하였다, 한다, 하였다, 해버렸다, 이겁니다. begin, 시작한다, 그 말이지. begin, 시작한다, began, 시작했다, begun, 시작해버렸다. 그 다음에 know, new, known, 안다, 알았다. 알게 되었다, 알아버렸다. grow, grew, grew, grown, grow, grew, grown. grow는 성장하다고 말이죠. grew, 성장했다. grown, 다 성장한, 성장한. 이 과거 분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공부할 것이니까 이번은 read, read, read. 이거 발음만 조심하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여기에 이걸 갖다가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이 단어를 모르면은 한 가지 방법은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봐요. 사전을 찾아보고 그걸 다시 종이에다 써 연필로 써가면서 else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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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번 써가면서 그다음에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고 써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실해야지 아직 모르는 단어는 뭘 찾고 사전을 찾아가지고 연습 보려면은 좀 쉽게 읽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처음 이런 걸 갖다 한번 보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keep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은 keep, kept구나, keep 보관한다. 그러고 keep 몇번 써봤다 해서 외지는 게 아닙니다. 외지는 게 아니고 그걸 하고 나중에 또 keep을 보면 또 잊어먹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찾아보면 아 이건 그 전에 봤구나 이렇게 해서 한 단어를 갖다가 적어도 몇십 번 정도는 써보고 발음을 해보고 이게 그걸 반복적으로 몇번 해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면은 다시 일시정지 버튼 누르면은 다시 시작하는 버튼이 나오니까요. 다시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미래형은 미래 시제는 동사의 미래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미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을이라는 것을 동사원형에다 추가합니다. 그래서 I played piano가 있는데 I played piano는 나는 앞으로 피아노를 칠 거다 그러면은 play 앞에다 will, I will play the piano. 이렇게 will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be going to. 예를 들어서 I am going to dance 하면은 be going to라는 게 will이나 똑같은 겁니다. will이나 나는 춤을 출 것이다 하는 걸 I will dance. 그렇죠? 그것을 I am going to dance. I am going to dance. 미국 사람들이 이걸 발음할 때는 I'm gonna dance 그럽니다. I'm gonna dance. I'm gonna dance. going to를 gonna. 음을 I하고 합해서 I'm going to를 gonna dance. I'm gonna dance. I'm gonna dance. 이렇게요.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바꾸면은 I am going to play the piano가 되겠죠. I am going to play the piano. 밑에 걸 will로 바꾸면은 I will dance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 미래에 대한 부정문은 will not. 우리가 어떤 부정문 말대로는 not을 붙이라고 그랬죠. not을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앞에서 부정문 만드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드는 것도 배웠죠. 의문 만드는 거는
예를 들어서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하면은 Will I play the piano? 이렇게. 예. Am I going to dance? Am I going to dance? Will I dance죠? Will I dance? 이렇게. Am I going to? 동사를 갖다가 뭐하고 주어하고 바꾸라고 그랬죠? 동사를 주어하고 바꾸면은 의문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됐죠? 밑에 두 개는 좀더 복잡하니까요. 요걸 좀 철저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ll play the piano. I'm going to dance.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비동사 시제를 한번 이미 제일 처음에 공부를 했던 거죠.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I는 뭐였습니까? 비동사. I am이었죠? I am. 줄여서 단축형이라고 그랬죠? I'm. 그 다음에 we are, we're, you are, you're. 그 다음에 he, she, it, is. 그걸 his, she's, it. 그랬죠? They are. 과거형은 이미 한번 앞에서 배웠습니다만은 was하고 were가 있었죠? I하고 3인칭만 was고 나머지는 다 were입니다. 복수. We were, you were, they were. 복수는 다 were고요. 단수 중에서 1인칭하고 3인칭은 was. 그 다음에 미래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will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 be에다가 I will be, I will be. 전부 다 will be입니다. I am, you are, 뭐 다, 어쩌고저쩌고. 미래형은 전부 다 will be입니다. will be. I will be, she will be, they will be, we will be. 이건 아주 좀 쉽죠? 미래형은. 다 will be니까요. 그래서 미래형은 동사의 미래형은 다시 그 동사가 다른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유를 붙여가지고 미래형 동사를 만든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오. help는 뭐였습니까? help. 이건 규칙 동사였죠? helped. ed를 붙였죠? helped. dry. 이건 뭐예요? 자음하고 y로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라고 그랬죠? dried 그랬죠? dried. 그 다음에 stop. 이렇게 딱 끝나는 거. stop.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은 stopped 하기 나쁘니까 stopped 해가지고 P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stopped 그랬죠? stopped 이렇게. 그 다음 hit는 뭡니까? 불규칙 동사였죠? hit, cut. hit, cut 이런 건다 불규칙 동사에서 씁니다. hit. 과거나 과거분사 전부 다 hit였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죠. I 10 years old last year. 나는 작년에 10살 이었다 겠죠? 그러면 I의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였어요? I was였죠? I was 10 years old last year. 작년에 나는 10살이었다. 11 years old now. 지금은 11살이다. 그러면 I의 비동사. 지금의 비동사는 뭐예요? 현재형? I am 11 years old now. 그렇죠? 그 다음에 12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는 12살이 될 거다. 미래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다 똑같았죠? 뭐였어요? will be였죠? I w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빈칸에 쓰시오. Will she leave tomorrow? Will she leave tomorrow? 그녀는 내일 떠날 겁니까? 그녀는 내일 떠날 겁니까? She leaves tomorrow. 그녀는 내일 떠난다. 이제 이걸 갖다가 뭘로? 의문문 만들려면은 will 주어고 she will leave tomorrow. 이걸 갖다가 will she leave tomorrow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미래형을. 그다음에 I am going to be a doctor. 이건 am I going to be a doctor? Yes, you are. Yes, you are going to be a doctor. No, you are not going to be a doctor. 그렇죠? Will she leave tomorrow? Yes, she leave tomorrow.
No, she will not leave tomorrow. She will not leave tomorrow. 그렇죠? 그럼 답을 봅시다. 자, help는 과거형 helped라고 그랬죠? helped, 규칙동사입니다. helped. dry는 y를 i로 바꾸고로 dried라고 그랬죠? dried. stop은 p를 하나 더 붙이고 stopped. hit는 hit, hit, hit. 불규칙동사고요. 불규칙동사.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I 10 years old last year. I was 10 years old last year. I 11 years old now. 지금. I am 11 years old now. I w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will be는 뭐 대신에? will be 대신에 I'm going to 그랬죠? I'm going to be. I'm going to be 12 years old next year. I am, 어미 빠졌습니다. I am going to be, I am going to be 12 years old next year. 이렇게.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빈칸에 쓰시오. Will she leave tomorrow?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Yes, she will. No, she will not. 그랬죠? Am I going to be a doctor? No, you are going to, yes, you are going to be a doctor. No, you are not going to be a doctor. You are not going to be a doctor. Yes, you are. 하면 됩니다. 또는 No, you are not. 잡기 할 때는 No, you are not. 더 잡기 할 때는 Yes, No. 이것만 답변해도 되고요. 좀 길게 할 때는 Yes, you are. No, you are not. 완전히 문장으로 만들어서 할 때는 Yes, you are going to be a doctor. No, you are not going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비동사의 동사의 시제를 배웠죠. 동사의 시제. 동사의 시제를 배웠는데 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현재,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런 세 가지 시제가 있고요. 세 가지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재는 현재의 상태나 습관, 동작을 나타내고 과거는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미래는 앞으로 올 미래의 그런 행동이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 play the piano. I play the piano. 만약에 과거 같으면 I played the piano 이렇게 하겠죠. 미래 같으면 I will play the piano 이럴 거고요. 그 다음에 I am 11 years old now.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I was 11 years old last year. 그 다음 미래 같으면 I will be 11 years old next year. 이런 식으로 현재가 과거나 미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형은 규칙동사와 불규칙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규칙동사는 동사 원형에다 ed를 붙이는 거고 이미 e로 끝나면 d만 붙이고 자음 y면은 y를 i로 붙이고 ed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단자음일 경우는 하나를 더 붙이고 ed를 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동사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cut, hit, put, let, read, read, read 조심하라고 그랬죠. come, came, become, became, run, ran.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죠. run, ran. keep, kept, kept, sleep. sleep 많이 쓰죠. sleep, 자는 거니까요. sell, 팔다, sold. grow, 성장하다. 이건 어떤 거, know 같은 거 많이 쓰고. begin, began, begun.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은 do, did, done. go, went, gone. do, did, done. go, went, gone. 이건 뭐 틀림없이 해야 될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래형은 아주 좋죠? 다 will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아니야? will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will 대신에 be going to도 will 대신에 쓰인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I'm going to 이제 부정문 만들 때는 not을 집어넣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의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어하고 동사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시제 I am, I was, I will be
미래형은 좋습니다. 전부 다 will비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단수일 때는 was, 3인칭 단수, 1인칭 단수, 나머지는 were. 그 다음에 I am your, his, 이건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죠. 그러고 연습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에 따라서 과거형, 그 다음에 현재형 동사가 있고요. 미래형 동사는 없습니다. 그건 will을 붙여갖고 전부 다 미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있으면 이제 과거 분사라는 걸 배울 건데, 그건 나중에 배울 때 추가로 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동사의 시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 교수였고요. 제 학습 사이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에 검색을 하려면은 EG4K 104를 검색하시고 채널을 검색을 하려면은 EG4K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제가 만든 모든 동영상들을 전부 다 검색하고 싶으면은 이화국 교수를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